산골짜기 다람쥐, 아기 다람쥐. 오늘은 문득 제가 가을 다람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을 다람쥐 밥 물어다 감추듯이 제가 요즘 바지런하게 가을 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산골 여행입니다. 제가 오늘은 추억 속의 동요를 한번 살짝 불러보았습니다. 시골에서 살다 보면 요즘 텃밭에도 채소들이 풍성하게 넘치고 과일나무에도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요즘 한참 수확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감도 지금 제철입니다. 요즘 감이 한참 익어가고 있는데 감을 한꺼번에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땡감을 맛있게 먹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세 가지쯤 이 정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말랭이부터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말랭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비법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감을 먼저 껍질을 다 벗겨줍니다. 그리고 작은 것은 2등분만 내주고 감이 큰 것은 4등분을 내줍니다. 그리고 꼭지의 심지 부분을 다 따내 줍니다. 꼭지의 심지 부분 가운데 있는 것을 그냥 먹게 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 꼭지 부분을 다 제거를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먼저 꼭지를 칼 끝으로 빼내 줍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칼 끝으로 감 꼭지를 들썩들썩 해주면 쏙 빠져나옵니다. 감 꼭지를 뺄때 주의를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감이 살이 연하기 때문에 칼이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꼭 면장갑을 끼고 하셔야 됩니다. 칼로 깎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칼로 밑둥만 한 바퀴 돌려준 다음에 감자 깎는 칼로 긁어주시면 됩니다. 감자 깎는 칼로 하게 되면 얇게 잘 껍질이 벗겨집니다. 과일 칼로 깎게 되면 약간 두껍게 깎아지는데 감자 깎는 칼로 깎게 되면 아주 얇게 잘 깎아집니다. 오늘 제가 감말랭이를 떨지 않고 색도 변하지 않고 색도 빨갛게 예쁘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을 다 깎았으면 잘라줍니다. 그리고 감 씨앗이 있는 것은 포크로 쏙 빼내주면 됩니다. 포크로 하게 되면 씨앗들이 잘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말려두고 드실 때에도 아주 간편합니다. 이 감은 대봉감인데 대봉감도 감말랭이가 됩니다. 대봉감은 곶감으로 하게 되면 곰팡이가 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감말랭이로 하게 되면 끝까지 다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감을 깎아놓은 다라이에 제가 뿌리고 있는 것이 식초입니다. 감을 다 깎은 다음에 사과 식초를 뿌려줍니다. 사과 식초를 뿌려주게 되면 색도 변하지 않고 주홍빛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도 피지 않습니다. 떫은 맛도 감소되고요. 사과 식초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요. 2배 식초, 3배 식초 이런 거 말고 일반 식초를 사용합니다. 감에 식초를 뿌리게 되면 신맛이 감에 남아있을까봐 걱정되시죠? 식초의 신맛은 말리는 과정에서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감의 풍미는 훨씬 올라갑니다. 감을 깎으실 때 속에다 위생장갑을 끼고 꼭 면장갑을 끼워 주셔야 됩니다. 저는 면장갑을 끼고 이렇게 했는데 조심하면서 했는데도 장갑이 이렇게 빵꾸가 났습니다. 장갑을 끼지 않았다면 손가락에 상처가 났겠죠? 그러면 고생을 엄청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위생장갑을 속에다 끼고 면장갑을 끼우셔야 됩니다. 위생장갑을 속에다 끼우고 하게 되면 손이 뽀송뽀송하고 감물도 들지 않습니다.
감 껍질을 다 벗기고 잘 다듬어진 감에 식초를 뿌려주고 건조기 판에 감이 달라붙지 않도록 하나하나 펼쳐줍니다. 감이 서로 달라붙어 있으면 감이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숙성되는 과정에서 감에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꼭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나씩 하나씩 펼쳐줘야 됩니다. 이 과정이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처음에만 잘 펼쳐서 널어주면 그 다음에는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감은 수분을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기 때문에 꼭 건조기에서 건조를 해야 됩니다. 햇볕에서 하게 되면 곰팡이가 피어서 다 망칠 수가 있습니다. 감이 붙지 않도록 잘 펼쳐준 다음에 건조기 온도를 75도로 해서 하루 정도 건조기를 계속 돌려줍니다. 그리고 건조기를 꺼줍니다. 건조기를 꺼준 다음에 건조기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넓은 감을 떨지 않게 숙성시키는 과정을 거쳐줘야 됩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루 동안 건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하루 동안 건조기를 돌린 다음에 숙성시키는 과정 중에 수분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수분이 이렇게 보일 때 건조기를 다시 켜줍니다. 건조기를 켜서 이 수분을 날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숙성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줍니다. 1시간쯤 건조기를 돌려주고, 건조기를 끈 다음에 문을 활짝 열어서 또 숙성을 시켜주고, 또 수분이 보이면 또 건조기를 켜서 돌려주고, 또 꺼서 문을 활짝 열고 숙성을 시켜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쳐줘야 됩니다. 이 모습은 건조한 지 3일째 되는 모습입니다. 감말랭이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죠. 꾸덕꾸덕 잘 말랐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곰팡이는 피지 않습니다. 제가 이걸 하나 먹어봤는데 아주 떫은 맛도 하나도 없고 달콤하고 맛있습니다. 색감도 주홍빛으로 참 예쁘지요? 감이 좀큰 것은 아직 말랑말랑하고요. 감이 작은 것들은 거의 감말랭이가 다 되었습니다. 감말랭이를 만드실 때 건조기를 계속 돌려서 바로 말리게 되면 안 됩니다. 숙성 과정을 꼭 거쳐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감이 달콤하고 깊은 맛이 납니다. 한 번에 바짝 건조기를 돌려서 말리게 되면 감이 뻣뻣하게 마릅니다. 그리고 떫은 맛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감말랭이가 다 완성된 시점은 감을 만져봤을 때 물렁물렁하지 않고 수분이 젤리처럼 쫀득쫀득하면 다된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얇은 감들은 골라내줍니다. 만져봐서 말랑말랑한 것들은 조금 더 건조를 시켜주고요. 젤리처럼 쫀득쫀득하게 마른 것들은 골라내서 이제는 드셔도 됩니다. 수분기가 많이 남아있는 것들은 그냥 저장하게 되면 맛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만져봐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골라내줍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떫은 맛은 하나도 없고 달콤하고 쫀득쫀득한 맛만 남아 있습니다. 감말랭이를 이렇게 만들어두면 손질하면서도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손이 자고 갑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맛입니다. 저는 떫은 감을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이 감말랭이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잘 말려진 감말랭이는 위생팩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드시면 됩니다. 떫은 감을 홍시로 맛있게 먹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떫은 감은 홍시로도 참 맛있습니다. 대봉감도 홍시로 많이 먹죠? 그런데 홍시가 빨리 되지 않습니다. 이 감박스 속에 사과를 가져다가 쏙 넣어주면 감이 숙성이 빨리 됩니다.
잘 익은 사과에서는 에틸렌 가스가 나오는데 이것이 숙성 촉진제라고 합니다. 홍시를 더 빨리 드시고 싶을 때에는 사과를 반을 갈라서 감박스 안에 사과를 넣어주면 더 빨리 숙성이 됩니다. 제가 떫은 감에 사과를 넣어서 숙성시킨 홍시입니다. 색깔도 참 예쁘죠? 말랑말랑하게 홍시가 잘 되었습니다. 떫은 감 박스에 사과만 넣어놨을 뿐인데 홍시가 아주 달콤하게 빠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방법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시다가 홍시가 너무 빨리 되어서 다 감당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냉동을 시켜두면 됩니다. 쟁반에 쭉 펼쳐서 냉동을 시켰다가 박스에 차곡차곡 담아주면 됩니다. 홍시를 이렇게 냉동해서 저장해두면 여름에 더울 때 아이스 홍시로 드시게 되면 팥빙수보다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홍시를 맛있게 먹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 가을의 감성도 맛보고 홍시도 맛보고 이 방법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떫은 감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라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쫀득하고 달콤한 감내음이 풍기는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가실 때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